이게 오늘 공부할 목록입니다. 기타 학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의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9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아, 근데 너무 늦게 일어난 거 아니냐? 학기 중에 어떻게 일어나려고. 암튼 지금 밥을 먹고 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있습니다. 공부 계획을 쓰는 거예요. 네, 이게 방금 쓴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국어를 시작합니다. 교재는 중학 매산비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구성도 그렇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밑줄 그으면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매일 복습이란 것도 있어서 하고 채점도 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의 체크를 하고 이제 수학을 합니다. 수학은 개념 원리 중학 1학년 1학기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패드에 문제를 풀고 답만 교재에 옮겨 적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유리수의 계산 파트를 풀고 있네요. 저 원래 연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연산만 나오네요. 점심을 먹고 이제 영어를 합니다. 교재는 기적의 영어 리딩 120입니다. 제가 영어가 많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글을 읽고 간단한 문제를 푸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단어를 외우고 워크북을 풀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가스터디 중앙영문법 레벨 1로 문법을 공부합니다. 확실히 학원 없이 혼자서 문법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처음 문법을 접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꽤 어렵더라고요. 이제 1시간가량 기타 학원에 갔다 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과학을 공부하고 있네요. 교재는 O2 1학기입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편이라 많이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습과 동시에 6학년 과학 복습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방학 동안 과학 필기한 겁니다. 오늘은 4단원을 필기할 거예요. 교과서와 제가 예전에 만든 프린트물을 사용해서 필기합니다. 목표나 그래프나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소화기관을 그리고 있는데, 아니 저 그림 왜 저러냐. 그림에는 영 소질이 없는 듯 합니다. 아무튼 계속 필기합니다. 필기는 선이 없는 노트에다가 하고 있어요. 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림 그리기가 불편하니까.